국내 전자부품 양대산맥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예고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전장부품 수요 증가로 두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기판 전장 사업 호황에 힘입어 지난 한 해 전자부품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PC와 전장 수요도 견조세를 유지하면서 분위기를 달구는 모습입니다. 증권업계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통상 1분기는 비수기에 해당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년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제품 주문이 밀려오자 증권사들이 이들의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KB증권은 LG이노텍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8% 이상 올려잡았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성수기인 지난해 3분기 수준의 실적이 전망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 증가 효과부터 기판 소재 사업의 매출 증가, 신사업인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실적 역시 한층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기록을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말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다소 주춤했던 삼성전기도 올 1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DB금융투자는 삼성전자는 물론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신제품 출시 효과로 삼성전기의 주력 상품인 MLCC와 기판 등의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간으로는 사상 첫 매출 10조 원 돌파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지금 이노텍 같은 경우는 또 아이폰 뭐 신모델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감안해보면 올해도 성장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기판하고 그다음 MLCC 쪽이 성장할 거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그간 연간 매출 기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LG이노텍이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매출 격차가 5조 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영업이익에서는 삼성전기가 앞서온 만큼 올해 두 기업 간 성적표를 두고도 큰 관심이 쏠립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